근래 상문이나 상가집 집안에 뭐 상을 당했거나 상가집 갔다 오신 경우가 있으세요? 남편이든 언니든. 네, 저희 시댁 할아버지가 작년에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작년 아, 언제요? 재작년에, 언제요? 몇 월 달? 10, 추석 때 돌아가셨어요. 저도. 네. 왜 물어보냐면 부정이 상문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막히는 수전이 아닌데 본인이 막혔어요 작년에. 그래서 본인이 다 막히고 상문 부정으로 막혔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어디서 막혔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주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많이 막혔어요 금전이. 그래서 상문 부정 좀 풀으셔야 될것 같아요. 동서 사박 팔방으로 좀 막히는 형국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대주가 삼재 운기다 보니까 더 꽁꽁 막혔다 소리 나오고. 어쨌든 언니와 뭐 올해는 그래 그나마 그래도 뭐 그냥 가는데 대주는 어쨌든 소리 나고 탈이 날 일이고 어쨌든 말싸움에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요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구설수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 말에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냥 발 없이 그냥 처리를 가버리는 격이니. 그리고 굴뚝에도 연기를 안 뗐는데 연기가 나는 형국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금전은 그걸 맞기 때문에 언니네는 어쨌든 금전을 좀 풀으시려 그러면 상문은 푸셔야 될것 같아요 대주나 하고. 폭풍수기 빠지긴 빠지는데 뭔지 모르게 느비야. 열심히 다니긴 다니고 벌긴 버는데 느비야. 구멍에 느비라고 구멍이. 금전에 구멍이 생겨서 느비로 된 느낌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있잖아. 내가 이거를 해서 이거를 사야지 계획하다 보면은 그 계획했던 돈들이 다른 데로 빠진 다른 군영으로 빠지는 경국이고 대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다 보면은 그냥 투자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딱 막히는 경우고 돈이 안 되는 형국이다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답답해요 본인들이. 그거는 풀고 가셔야 되고 건강 운기에서는 본인은 그래도 팔팔팔대고 괜찮은데 대주는 올 수전에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다 소리가 나와요. 뭐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기계를 만지는 건지 약간의 다친 수가 있어요. 뼈가 나가든지 손이 좀뭐 기계 만지나 대주가 손이 좀 잘리는지 뭐 이렇게 좀 치부 갈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삼재 좀 풀고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언니네는. 언니도 언니인데 대주가 조금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화를 좀 참으셔야 될것 같아 대주가. 화가 있잖아 이게 우욱하는 성질이 있는지 싸우다 보면 가만히 있다 우욱해서 기계 잘못 만지면 나갈 것 같아요. 하여튼 칼날을 좀 조심해야 될거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기계에 빨려 들어간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저는 긍정적인 거 말고는 없었는데, 저희 아이들 점은 아직 못 아이들은 몇 보잖아요. 살이에요? 지금 14, 올해 14살이고요. 그 다음에 12살. 14살은 여자애? 남자. 남자? 얘는 12살? 여자. 여자? 남자애는 뭐 하고 싶대요? 지금 합기도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은 4단을 따는데요. 자꾸, 뭐라 해야 될까. 자꾸 엇나가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사춘기도 사춘기인데 그랬잖아요. 언니는 상문부정이 들어서 자꾸 끌고 나가는 형국이라고. 그래서 상문부정을 풀어야 된다고. 자손도 그렇고 얘기는. 근데 12살이 아들내미도 아들내미인데 12살도 내가 이제 사춘기가 와서 아이들이 자꾸 소리가 날것 같아요. 하반기 되면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크게 난다 소리 나오고 아들은 지금 못 잡으면 내년에도 못 잡아요. 언니가 버거워요. 근데 대주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언니가 속 터져. 그니까 답답해. 아들은 아빠가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케어가 안 된다 소리 나거든. 아들 잘못하면 엇나갈 것 같은데 되게 크게. 얘네 좀 이름 좀 팔아야 될것 같아요.
이름을 걸어놔서 좀 팔아서 해놔야지 얘가 좀 자리자정하고 안정이 좀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얘는 조금 소리가 크게 날것 같아요. 사고소 크게 들어오면 까딱 잘못하면. 하반기 내년 잘못하면은 까딱하면 경찰서 좀 움직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갔다 왔는데. 또 있어요. 또요? 응. 그래서 얘는 좀 다져놔야 돼요, 언니. 얘 가물기가 세요. 사주를 안 봤는데 얘 가물기가 세요. 얘는 언니가 많이 공을 들이고 닦아놔야지 얘가 좀 반듯하게 클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국이에요. 아니면 내가 주동을 하든지. 그러면 사고수가 좀 크게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문제지만 아이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얘는 조금 활동적인 일을, 직업을 선택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뭐 경찰이라든지 뭐 군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기 학교도 사범을 따가지고 거기 도장을 차려든지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얘는 앉아있는 승질이 못 돼요. 그 얘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나쁜 쪽으로 지금 팔을 뻗고 있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 친구 싸움을 잘하나? 아니요. 근데 아니야. 엄마가 보는 거랑 밖에 애들이 보는 거랑 아, 좀 틀려요. 그런가? 예. 네. 엄마랑 아이는 엄마들이 제일 착각한 게 우리 애는 아니에요. 근데 완전 집에서랑 하는 거랑 밖에서 하는 거랑 틀려요. 예. 네. 근데 얘가 좀 빠릿빠릿하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싸움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벌써 이게 몇 월생이야? 11년생이에요. 아니, 그니까, 몇 월, 몇 월달에 태어났어? 10월 10일. 10월 10일? 네, 그것도 양력. 그렇지. 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얘는 누가 봐도 땅좀 먹겠어. 어디 가면. 지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크면 짱 먹으러 돌아다닐 것 같아. 얘는 좀 언니 다스려야 돼. 그냥은 안 돼요. 인간에서는 뭐 저거 했어. 그돈 아깝다 생각하면 언니 깨값이 더 많이 나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불 밝혀주고, 얘는 이름 지금 연년 철철이 한 2, 3년? 3년만 연년 있잖아. 얘 이름 걸어서 팔아주고 나면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는 자중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중이 안 되니까 계속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사고는 잔잔하게 쳐도 큰 사고는 안 치는데 큰 사고 한번 칠일 있을 것 같아. 그거 막기 위해서라도 얘는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